차입니다. 자,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웨이브 중에서 좀 더 그루브틱한 웨이브를 한번 배워보실 거예요. 그래서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힙합클럽 노래에 맞춰서 추시면 굉장히 잘 맞을 것 같고요. 좀 더 활용도가 높으면서 리듬이 굉장히 그루브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제자리에서 먼저 리듬은 다운 리듬이에요. 제자리에서 무릎을 구부리면서 원, 투, 쓰리, 포, 다운, 업, 다운, 업 이렇게 먼저 해주신 다음에 중심을 이동을 할 겁니다. 방향을 틀어서 제자리에서 눌러줄 때 다리를 살짝씩 가볍게 들어주시면 돼요. 원, 투, 쓰리, 포, 마찬가지로 반대도 5, 6, 7, 8인데 자 이제 여기서 웨이브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웨이브 하실 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원 구부렸다가 투의 가슴, 쓰리의 뒤로 넘어가면서 포박자에는 이렇게 들어온 느낌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박자만 바꿔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제자리에서 처음에 준비 자세가 구부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것부터 해서 이 2, 3 원래 박자가 시작 전에 미리 박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제자리에서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시작에 가슴을 밀어서 올렸다가 우리 포박자가 원으로 이제 갈 수 있게끔 눌러주시는 거예요. 원, 그렇죠. 이때 무릎을 이제 살짝씩 구부리면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요. 시작 올라오셨다가 원 구부린 다음에 투에는 그대로 상체 올라오겠죠. 그 다음 쓰리에 다시 앞으로 나가면서 일어나신 다음 다시 한번 더 눌러주면서 또 원 동작이 되시는 겁니다. 자, 연결 한번 해볼게요. 시작 원, 투, 쓰리 포, 원, 투, 쓰리, 포. 그렇죠. 자, 이때 이제 구부릴 때 살짝씩 다리를 구부리면서 올려주시고, 구부리면서 눌러주시고, 포인트는 쿵 하고 떨어지는 박자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때 이제 방향을 살짝씩 방향 틀어주시면서 스윙을 해주시면 되거든요. 제자리에서 연결 한번 해볼게요. 이쪽에서 한번 해볼게요. 세븐, 에잇, 원, 투, 쓰리. 4 빠르게 5, 6, 7 반대 틀어지면서 몸을 빨리 이동을 해주시면서 연결 다시 올라왔다가 눌러주시고 반대 또 틀어지시면서 또 한번 눌러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조금 더 연결하면서 한번 해볼게요. 7, 8, 1, 2, 3, 4, 5, 6, 7, 8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꼭 굳이 다리는 안 들어주셔도 되니까 제자리에서 조금 더 빠르게 하실 때는 몸의 스윙 느낌으로 빨리빨리 넘긴다는 생각으로 가주셔야지만 돼요. 몸의 중심도 같이 따라가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연결 빠르게 볼게요. 7, 8, 1, and 2, and 3 더블, and 5, 6, 7, 8 이렇게 해서 웨이브는 두 번으로 했을 때 빨리빨리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넘어가면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조금 더 빠르게 싱글싱글 더블 해볼게요. 7, 8, 1, and 2, and 3, 4, 5, 6, 7 다리 들어볼게요. 2, 2, and 3, 4, 5, 6, 7, 8 자 잘 보셨죠? 자 그러면 이 동작을 음악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